안녕하세요. 데브올의 카노입니다. 이번 게임은 바퀴벌레 포커 로얄이라는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7가지 종류의 동물 카드, 동물 종류별 왕카드가 각각 한 장씩 총 7장, 특수 카드로는 신화 카드, 검은 카드가 있습니다. 우선 카드를 모두 잘 섞은 뒤 7장을 뽑아 앞면이 보이지 않게 쌓아두고 쌓아둔 카드 더미 맨이 한 장을 펼쳐놓습니다. 이것을 벌칙 카드 더미라고 부르고요. 이 남은 카드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에게 같은 장수만큼 나눠줍니다. 만약 카드를 나눠주다가 이처럼 남은 카드가 있다면 첫 번째로 시작하는 플레이어가 한 장 더 받고, 그래도 남는 카드는 벌칙 카드 더미 맨 아래에 두시면 됩니다. 게임은 가장 어린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 시작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든 카드 중 한 장을 골라 앞면이 보이지 않게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주면서 카드의 동물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 두꺼비 카드를 이처럼 다른 플레이어에게 주면서 이건 두꺼비야 라고 진실을 얘기해도 되고, 이건 노린재야 하면서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은 플레이어는 두 가지 행동 중 하나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 공개하기. 이 카드를 건넨 플레이어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맞춥니다. 이때 건네받은 플레이어가 카드를 공개하기로 하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맞췄을 경우 카드를 건넨 플레이어가 이 카드를 공개한 채로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만약 카드를 건네받은 플레이어가 맞추지 못했을 경우 맞추지 못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앞에 카드를 공개한 채로 자신 앞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처럼 카드를 자신 앞에 놓은 사람이 다음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두 번째, 카드 전달하기. 카드를 건네받은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추기 힘들거나 정답을 맞추기 싫다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이 건네받은 카드를 확인한 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만 카드를 확인하고요. 이때 카드를 전달하면서 이 카드가 어떤 동물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드를 확인해 봤는데 앞에서 말한 두꺼비가 맞아, 아니면 이 카드는 두꺼비가 아니고 노린재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건네받은 플레이어는 카드 공개하기 행동을 통해 참인지 거짓인지 정답을 맞춰도 되고 이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이처럼 카드 내용을 다 봤다면 더 이상 카드 전달하기는 할 수 없고 카드 공개하기 행동만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바퀴벌레 포커 로얄에는 세 가지의 특수 카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왕카드. 이 왕카드는 종류별로 한 장씩 총 7장의 카드가 있고요. 누군가가 이 자신의 앞에 왕카드를 놓았다면 이 가운데에 쌓아뒀던 벌칙 카드 중 공개된 카드를 추가로 한 장 자신의 앞에 놓고 벌칙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왕카드를 전달할 때 이 카드는 왕카드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화 카드. 이 카드는 조커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전달할 때 어떤 동물을 얘기하든 진실이 되는 카드입니다. 다만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검은 카드. 이 카드는 아무 동물도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카드를 전달할 경우 어떤 동물을 얘기하든 거짓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검은 카드 또는 이 신화 카드를 자신 앞에 놓아야 할 경우 이 카드들은 자신의 앞에 놓지 않고요. 자신의 손으로 가져간 뒤 이 카드를 받았을 때 해당되는 동물을 자신의 앞에 공개한 채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꺼비라고 얘기했다면 두꺼비 카드를 자신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만약 해당하는 동물 카드가 없을 경우 손에서 원하는 동물 카드 두 장을 공개한 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게임은 누군가 자신의 앞에 이처럼 한 종류의 동물 카드 4장을 모았거나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줄 카드가 한 장도 없다면 게임은 끝이 나고
해당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패배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모두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바퀴벌레 포커 로얄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